실제로 절반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업 좀 따지는 애들이 따져. 아주 쉬운 예로 대청소 하는데 3월에 청소구역 다 나눠줬어. 1번, 2번. 그 바닥도 벤으로 부어서 26번, 27번, 28번. 기분 좋아. 모처럼 담임으로 체대려서 27년 만에.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뭐가 필요했어? 그때, 그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이럴 때, 참, 인내심 실험하는 거죠. 교직 27년에 제대로 청소구역 한번 나눴는데, 선생님은 어디 하시나?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최대 딜레마예요. 그때 나와 인생자가 안 돼. 그죠? 근데 나와 인생자가 참 위험한 게, 어느 학교에서 딱 10대쯤 귀싸대기 때리고 뒤통수를 쳤는데, 이 엄마가 애를 병원에 입원시켜. 전치 2주 진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합의를 요구하겠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일. 말이 합의지. 합의가 아니라 뭐예요? 돈이잖아요. 처음에 얼마를 요구했대요? 맞추시면 제가? 반지꼬리. 1000만 원? 네. 500만 원? 700만 원? 예, 여기가 가장 비슷하게 왔어요. 네. 1억을 요구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1000만 원까지 내려가서. 근데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열받은 건 뭐예요? 그 안에 여전히 수업 공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따지는 행동 속에 뭐가 있다? 그걸 전문의 강의를 들은 거예요, 제가. 김현수 원장님이라고 제가 우리 반에 ADHD가 하도 심한 애가 있어서 수소문해서 모시고 2시간을 강의 들었어요, ADHD. 제가 지금 전달 연습하는 거예요. 김현수 원장님이 연말까지 스케줄이 꽉 찼어. 서울 안에 지금. 근데 이런 애들 조심하세요. 얘네들이 왜 따지느냐? 따지는 마음 속에 얘네들이 자기에게만 이렇게 불행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왜 남들은 그 38평, 40평 아파트인데 임대주택이야. 남들은 롤리팝인데 뭔데 다는 찌질이 궁상 다 까진 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또 더군다나 힘드니까 중랑구가 서울 안에 뭐가 제일 높으냐? 이혼율이 상당히 짱 높아요. 살다 살다 여기도 오시거든요. 그 부모가 별거하고 이혼을 화. 그러니까 애가 화를 주체를 못해. 그럼 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세상은 어떻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래야 위로받잖아요. 이해되세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곳이다 라고 해야만 자기의 불행이 다만 조금이라도 위로받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따져. 담임한테도 따지지만 언제도 따져요? 수행평가 1점 가지고 따져. 안 하면서 평상시에. 자기는 안 하면서도 뭔가 이것이 공평성에 어긋난다 싶으면 무섭게 덤벼들어. 불을 확 눈이 뒤집히면서. 왜 선생님 그러냐고. 또 왜 그런다? 그거는? 그 아이 속에 뭘 봐줘야 한다, 이제? 우를 봐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툭 이거
졸거나 졸거 졸